안녕하세요. 엔카매거진 에디터 고석연 곤잘로입니다. 뱅! 뱅! 얼마 전 SM6를 220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프라임이 출시되었는데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GD랑 프라임이 뭐가 다르냐라고 여쭤보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시승차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는 SM6 프라임, 그 중에서 최고 등급인 SE등급입니다. 옵션으로서는 V8 내비게이션 패키지, 그리고 LED 라이팅 패키지, 계기판 쪽이 조금 고급화되어서 고급형 클러스터가 들어갔습니다. 가격은 2,669,000원. 짜잔! 제가 준비한 이 2.0 GDE 모델은 알리 최고 등급에다가 S링크 패키지 2,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 2,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까지 포함해서 총 3,372만원짜리 차입니다. 그러면 이 차를 시승을 통해서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파워트레인이 다르니까 저희 연비부터 체크해 볼까요? 아 맞다, 연비가 다르죠? 네, 네 그럼 여기서 연비부터 네. 체크해 보시는 걸로 하시죠. 그럼 출발하실까요? 출발! 네, 레고! 자, 드디어 각자 좀 시승을 좀 하고 네. 네, 이 프라임에 같이 탑승을 했습니다. 옵티머스 프라임. 아, 뭐야.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GD 사양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300만원대였고 네. 지금 제가 타고 온 프라임이 2,600만원대잖아요. 네. 그러면 한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구성을 한번 같이 어느 정도 맞는 P랑 S 등급을 비교해보면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150만원 차이가 파워트레인이 다른 걸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엔진하고 변속기 다른 것 때문에? 그렇죠. 이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네. 포트분사 방식, 간접분사 네. 네. 포트분사 방식에 CVT 변속기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 GD 먼저 나온 GD 모델은 직분사 방식 거기에 7단 듀얼 클러치가 들어갔어요. 아, DCT랑 CVT 차이, 그리고 엔진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렇죠. 거기서 이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옵션 구성을 비슷하게 하더라도 약 한 150만원?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라임이 GD의 저가형 버전, 뭐, 그렇죠. 다운그레이드 버전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게 좀 더 이 층을 넓게 확보하려고 좀 대중화된. 대중화된? 네. 저희가 네. 한 막히는 구간하고 고속도로까지 포함해서 네. 한 210km 정도 이렇게 운행을 했잖아요. 네, 여기까지 오는데 210km 정도 네. 왔습니다. 네. 키가 어느 정도 남았어요? 저는 저희가 한 시내 주행이 2고 고속 주행이 8이었잖아요. 네. 14 정도 나왔어요. 아. 리터당 14km 찍혔는데 GD는 어떤가요? 14.7km 나왔어요. 0.7km 차이. 네. 아주 근소한 차이네요. 근소한 차이. 프라임 모델이 싼 대신에 연비는 조금 더 나쁘다. 그렇죠. 근데 실제 연비는 공인연비보다 조금은 더 잘 나왔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네. GDE와 프라임 간의 엔진이 다르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프라임 모델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이 14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19.7kgm입니다. 제가 조금 더 많이 탄 그 GDE 모델 같은 경우에는 150마력에 20.3kgm의 토크를 발휘하거든요. 조금 더 네. 출력이 좋겠네요. 네. 그러면 10마력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네. 10마력 정도는 뭐 이 두 차를 이렇게 번갈아 타면서 비교해보지 않는 좀 체감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차를 바꿔가지고 네. 제가 GDE 모델을 타고 에디터 고님께서 프라임 모델을 타서 한번 제로백을 직접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90년대 진행하는 거예요. 순발이 오그라든다. 킴PD님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감시하려고 지금 탔어요 제가. 네. 얘네 무슨 얘기하나. 아우, 근데 진짜 확실히 GDE 모델을 제가 방금 타왔는데 CVT 모델보다 확실히 변속감이 좋고 뭔가 좀 치고 나가는 맛이 완전 다른 차예요 그냥. 저도 GDE랑 이 프라임을 바로 이렇게 바꿔서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네. 확실히 기록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이 치고 나가는 초반 스타트도 그렇고 굉장히 주행성은 많이 차이가 있네요. 아니 저 진짜 여기 시즌 코스 온다고 210km 운전하고 왔잖아요. 프라임 모델 모는데 너무 졸리더라고요. 막 계속 막 늘어나는 느낌 나고 엔진 힘이 바퀴로 전달되지 않는 느낌이 나고 아 되게 심심한 차다라고 생각했는데 GD는 확실히 빠릅니다. 진짜로 듀얼 클러치 이 GD 같은 경우에는 네. 아주 저속일 때는 괜찮은데 네. 1단에서 2단 이 변속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점에 걸리면 이 아주 미세한 충격 그리고 소음 탁탁 이 변속기 물리는 소리 그쵸 네, 확실히 조금의 스트레스는 있는데 듀얼 클러치의 고질병이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특성이기 때문에 태생적 한계죠. 그런데 이 CVT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속에서는 뭐 편안합니다. 차가 안 나가서 그렇지. 확실히 그럼 요약하면 이거네요. GD는 빠르다 재밌다 근데 프라임은 시내 주행이 잦은 분들께 추천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성격이 급하시면 이 프라임은 안 됩니다. 전 안 돼요. 아, 막 실내 진짜 할 말 많죠. 일단 GD가 물론 최고급 등급이긴 하지만 실내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사투리가 나오고 있어요. 품질감이 너무 조악하고요. 뭐 버튼들 작동감이라든지 플라스틱 재질감도 거의 뭐 스파크 수준입니다. 모닝 스파크 수준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승차에 V8 내비게이션 옵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액세서리 패키지로. 그렇죠. 이거 너무 ㅂ이에요. 삐. 이 블루투스를 연결했는데 한 박자씩 느리게 반응을 하고요. 일단은 또 노래 같은 거 들을 때 조작을 하면은 목통이 되는 현상도 종종 발생하고 차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아마 이게 옵션 사양이 아니에요. 그렇죠. 액세서리로 들어가죠. 액세서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차와의 궁합 이런 매칭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네,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데 마감은 또 돼 있네. 원래 현대차도 이런 데 아예 안 돼 있죠. 프랑스 감성인가? 아 이거 프랑스 감성인가? 프렌치 감성 파리바게트 여기서요? 여기서? 여기서 뒤에서 큐피디님이 이상한 드립을 치시고 파리바게트 감성이시라며. 프라임에서는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게 세 개가 있어요. 8.7인치 S링크 패키지를 절대 넣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SM6 실내의 핵심인데. 그렇죠. 통풍 시트 더불어 조수석 파워 시트를 어떻게도 넣을 수가 없어요. 세 가지. 네, 수동입니다. 네. 2,666만원짜리 차의 수동. 그리고 삼성자동차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게 있어요. 멀티센서라고. 네. 이 드라이빙 모드 변경. 그런데 이 프라임에서는 역시 넣을 수가 없어요. 에코는 들어가죠 대신. 그렇죠. 에코는 들어가. 근데 에코 안 누르시는 게 좋아요. 할아버지입니다. 차가 너무 금등에 나가서. 이 경우에는 이 GD에도 P와 SE 등급에는 넣을 수가 없어요. LE부터 들어가겠어요. 아 어차피 프라임은 P랑 SE만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요즘 드라이빙 모드 변경 같은 경우에는 차의 등급 저 지금 뒤에서 이렇게 제가 시계 체크했는데 너무 길게 핵심만 감사합니다. SM6 프라임의 실내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가 나는데 감정을 담아가지고 감정을 올라오고 있어. 올라 아 이걸 누가 삽니까? 아 진짜 난 이해 못하겠는데. 그래도 좋은 거는 몇 가지 있어요. 기본 이 사양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더라고요. 네, 프로토 에어컨이 기본이고요. 열선 운전대랑 최고 등급에만 들어가지만 뒷좌석까지 열선도 들어갔고요. 옵션 자체는 되게 선호하실 만한 그런 옵션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실내 감성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프라임도 좋은 선택지가 되긴 할 겁니다. 저 또 마음에 드는 게 이 가격대가 지금 2,000, 뭐 옵션 좀 넣어서 2,400에서 500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장비들하고도 또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라던가 아, ECM, 이 하이패스 룸미러 같은 것들 요즘 꼭 필요한 이 워너비 옵션들이거든요. 빠짐없이 잘 생겼다. 빠짐없이 딱 찝어냈다라는 게 이 차의 좀 우수한 상품성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럼 실내 인테리어를 요약하자면 품질감이나 디자인은 떨어진다. 그런데 필수 옵션들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고급감을 선호하지 않는 그러니까 실용적인 면을 그렇죠. 중시하시는 분들 옵션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필수 옵션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좋은 선택지 같아요. 네, 화려한 걸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력이 있어요.
깜짝이야. 짜잔. 오늘 이렇게 SM6 프라임 네. 상품성 확인해 보려고 둘 다 같이 한번 타봤는데 네. 곤잘로님은 어떠셨어요? 확실히 GD보다는 성능 쪽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상품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 두 대 다 타보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능은 좀 차이가 있었는데 저는 이 외관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가격대에 18인치 옵션 휠과 LED 패키지만 넣으면 그 상위 등급하고도 똑같거든요. 그렇죠. 600만원 차이 나는데 네, 그리고 이 실내에도 옵션들이 너무 필요한 것들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충분히 상품성이 있다. 좋다. 자 오늘 브로 리뷰 수고하셨어요. 브로 리뷰 다시 만나요. 제발.